여기 앞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탑. 네. 아, 네네. 네, 네갈래길 그쪽으로요? 보이시죠? 길. 네. 아, 네. 저기 위층에 남쪽으로. 두개 있고 아래층에 두개 있는 식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게 문이 열리면은 길로 가지 말고 이제 그 상승기류 보이시죠? 네. 네, 그걸 타면서 이제 이드 같은 거를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저기 타면은 어디 밑에 있어요? 맵 곳곳에 있어요. 그 바람 아마 타시다 보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 물 닿으면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물안 닿게 조심하시고, 죽어도 어차피 무한부활 되니까, 보시면 되고. 이 문이 열리면은 다 그냥 한 5분간 계속 이거 작 할게요. 누가 열었어요? 아니, 이거 열려요, 이거 좀 있으면. 어디로 가요, 그럼? 일단은 막 여기 상승기류 같은 거 타시면서 막그 줄기 같은 거 생긴 거 있거든요? 그거를 먹으셔야 돼요. 솟아나온 이디유. 예, 네, 그거. 저거랑 무슨 상자 같이 생긴 거야. 이게 폭탄 상자. 이거 포탄은 한 분만 아. 몰아서 먹어야 돼요? 이거 포탄 누가 드실, 음료님이 드셔보실래요, 일단? 제가요? 예. 네. 포기했는데. 누가 제가 먹어요, 이거? 거래로 드릴게요, 일단. 하나 제가 먹고. 이거 조각은 이거는 호범님이 드세요. 아, 왜안 드셨죠, 호범님? 저쪽에 있는데. 저 먹고 거리 드릴게요. 여기는 속성 방하고 따로 안 먹어도 돼요? 네, 그냥 일반 몹이라. 네, 포탄은요? 아니, 그냥 그래가지고 포탄은 누구야? 음현님이요? 조각은 호범님? 3개. 오, 에헤이. 저기도. 반대편에 상자 있었는데. 핸디 좀 보내줘봐. 없어? 한개 검성님한테 있어요, 지금. 어떤 거요? 포탄은 두개 있고. 그 아까 이드 조각 누가, 저 누가 드셨죠? 아까 하나도 안 누가 드신 먹었고. 댔는데? 아, 포기했다 그래서 제가 그 네. 상자를 다시 찾아가지고 루스를 했거든요. 아,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분이 하나가 누구세요? 별빛 행운이요. 아, 그쪽에 그거 또 호범한테 호범님한테 제가 드리면 돼요. 여기 예. 있어요. 제가 지금 3개 나왔죠, 저희. 3개 더 먹어야 되는데? 이게 있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원판 위에만 있네요.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이게 탑 안에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아, 뭐야, 깼나? 저 캐선 좀 할게요. 여기보다 더 고친 건 없죠. 네, 이게 다예요. 지금 4개. 이거 타임이 돌아가는 건 덥나? 따로 안 나오네요. 여기 자꾸 보고 있어. 이게 아마 주기적으로 계속 젠이 될 거예요, 조각이. 저기 있다. 아, 이거 거의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느낌인데 좀? 그쵸? 탑을 지키면. 아, 이거 껴서 안 빠지네. 방어탑이 파괴가 안 되게끔 포를 쏘고 사람이 오는 몹을 잡고 하는 거네요. 아, 됐다, 씨. 괜찮아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4개 다 충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막고가 또 있더라고요. 지금 5개. 아, 여기 떨어졌다. 저기 됐다. 피카츄님 바로 위에.
이거 시작은 어떻게 시킨 거예요, 그럼? 그 동력 장치를 클릭하면 시작돼요. 근데 지금 타이머 태그는 흐르고 있어요, 지금. 누님만 안 보이는 거죠? 네, 여섯 개 모이면 시작할게요. 상승 기류가 안 좋고. 피카순이 저희 올라가야 돼요. 여섯 개 됐네요. 이제 올라갈게요. 예. 바람길 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엘리베이터 있어요. 딱 5분 지났네. 네, 이제 작 그만하고 모일게요. 아까 폭탄 드신 분이 누구였죠? 그 여기 별빛 행운님인가? 누가, 아, 제가 먹었구나. 저는 다 드렸어요. 이거 3단계 충전하면은 저기 폭탄 타세요? 네. 저희 다 모였나? 호박님이 오셔야 되는데. 네, 저거 우면님이. 우면님.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여기가 제일 높은 데고. 네, 여기에 이제 두 군데 있고 이제 아래층에 두 군데 있어요. 아, 호박님 이거 클릭해서 충전해주세요. 몸 나와요 이제. 징 좀 찍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충전 두 번째도 해주세요. 그 개를 제일 마지막에 잡아야 돼? 아니면은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 그냥 마법병하고 의무병? 그것만 먼저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잠시 중단할게요. 일단 몹 잡고. 이게 검석이 많으면 그냥 광역으로 돌리면 되니까. 이제 음유님 폭탄 타시고 3충전 해주세요, 어머님. 떨어졌다. 앞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셨어요? 아, 거기서 바로 날개를 접으셨어야 되는데. 날개 접었는데 튕겨나갔어요. 이제 좀 아파요. 한 방에 죽었는데? 시작 지점 부활하면 돼요? 네. 근데 이거 폭탄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탔는. 네, 이거 마비 쏴주세요. 뭐지? 내 마비. 됐죠. 네, 빨리 다시 올게요. 네, 이거 빨리 와서 잡아야 돼요, 저. 5분 안 보이네요, 일단.
탑이 헷갈리니까 이 탑에다가 네. 징 하나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친구? 이거? 네, 탑 부셔주면 안 되는데? 빨리 와주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바람길 타고 위로 오시면 돼요. 아, 됐고. 탄이 3개 남았는데. 그 마비탄이랑 그냥 데미지 주는 거랑 섞어서 한번 써보시지. 다 썼어요. 오메, 씨, 왜 이렇게 아파? 우와. 탑에다 힐 좀 줄게요. 어, 깨진다, 깨진다. 이거 깨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이거 어차피 깨질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빨리 해서 다시 하죠. 저는 일단 안 깨졌으니까 좀 해볼게요. 그럼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폭사 하나도 없죠, 저희. 유민님 폭탄 다 쓰셨죠? 네. 그 저희 반대편 힘들 텐데. 아예 그냥 같이 하세요, 이거. 아, 상자 있어요? 네, 상자는 계속 생기긴 해요. 응? 잠시만요. 그 몹 계속 잡아주세요. 이렇게 충전시키고 나면은 이런 약한 애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격수 한 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를 해야 돼요. 네, 반대쪽 가야 돼요. 저 이동할게요. 기관님이 여기서 좀 방어 좀 해주세요. 설령님이. 네. 네. 이 오범님 이거 충전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아프네. 아, 떨어졌다, 씨. 시간은 아직 넉넉하니까. 죄송해요, 제가 떨어져서 빨리 갈게요. 이거 포만 좀 잘 쓰고 하면은 네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오늘 충전 한 번 더 해주세요. 이게 아까 처음에 은우님이 안 떨어지고 타셨으면은
아마 금방 잡았을 거, 쉽게 잡았을 것 같아. 아니, 그게 마비 포탄이 있어가지고 그 도움이 크게 되거든요. 지금 폭탄 두 개야. 그 뭐야, 기관님 죽으실 것 같으면 오세요. 호범님이 좀 벌 받으세요. 15분 남았네요. 영어 검성 한 3명 데려가면 금방 잡겠는데? 검성은 완전히 지금 목 잡는 용어로 쓰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광역기 TK는, 때문에. TK는 서로 검성 끊기 못 잡는 것 같고. 어떻게 이제 좀 알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이제 위쪽 두 개 하고 이제 아래쪽 두 개 마저 하면 돼요. 지금까지는 잘 온 거죠, 여기까지. 네, 근데 지금 시간이 15분 남긴 했는데, 네, 충전해주세요. 풍은 저희 언제 받아요? 풍은 막보에서 받아야 될걸요. 이게 막보가 또 따로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리 싹 묶어놓고, 기절 한번 시켜주고. 오, 치우면 피가 한다는데요, 이거. 네, 한번 빨아주고. 이거. 몸이 잘 몰려요? 저요? 네. 마비? 네, 마비. 마비 풀렸어요. 한 번 더 쳐주세요. 이제 탄 없어요. 네, 그거 보세요. 오. 아, 저 힐로 다 쓰세요. 방역까지. 호원님, 저기 기관님 힐 좀 도와주세요. 죽으셨어요. 바로 살려주시면 안 되나? 네, 기관님 그냥 부활 드릴게요, 호범님. 아, 파괴됐네. 기관님 그 혼자 지키기 좀 힘드세요? 몹이 좀 많나? 아직, 아, 몹이 한 모드기 나오면, 네. 바로 그 다음에 또 한 모드가 나와요. 네. 그래서, 처리하는데, 좀 그런데, 어, 왜 그러지? 아니, 저 공략 보니까 격수 한 명이 빠지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죠? 저, 아니, 저거, 저도, 제 본캐가 검성인데, 본 수업에서, 네. 검성이면은 다 혼자 쓸 수 있겠는데, 아, 이거 비갑성이라 좀 애매해. 트리는 도약격파 트리를 타긴 했는데, 어, 왜 그러지? 나 기가 막혀. 공략 타 먼저 쏘시고, 이륜 채찍 이런 식으로 해보셨어요? 기가 많으면 될 것 같아요, 기갑님? 네, 저거 그래요? 기갑이 딜트리 탄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혼자 못 지킬 것 같은데, 검성 정도 돼야 지킬 것 같은데. 저거. 일단 여기 충전하긴 했는데 저쪽이 뽀개져서 다시 충전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시간이 좀 없어요. 한 10분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판 힘들 것 같거든요. 아래 두 개나 더 했는데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서. 한번 해보죠, 일단. 근데 여기 충전 다시 해야 돼요. 뽀개져서. 상자 또 찾아야 돼요. 네. 여기 폭탄도 없고. 네, 일단 해보는 거 한번 해보죠. 뭐. 네. 이게 어그를 쫙 먹고 그냥 저희 쪽으로 빠지시면 안 되나? 애들이 안 따라오나?
그냥 무시하고 이거 동력장치 치나? 애들이? 응? 네, 그럴라고 나온 애들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 쫓아오긴 했네. 저희 검성님이 빠질 수도 없고. 따라와요? 어, 따라오네? 예, 따라오긴 하네. 오, 뭐야. 와, 벌써 반가였어. 검성은 파티에 잘 되겠네요, 검석에서. 근데 이게 쟁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거 완전히. 검성이. 잡을 수 있는 캐릭이 검성밖에 없는 거. 아, 이만큼 나와요, 한 번에? 이 정도? 아까, 아니요, 이게 한 무대기에요. 이게 한 무대기고, 저게, 이게 두 무대기가 나와요. 한 번에. 많이 나오네. 저희 폭탄 없죠? 네. 그여서 전멸할 것 같은데? 어, 봐드려. 헐, 여기 왜 이렇게 몸이 많아? 잘못된 대상입니다. 대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하, 다 뽑아가셨다. 야. 제가 이쪽에 해볼까요, 이쪽에? 폭탄이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 막 모자란다. 이제 충전 2개 완료됐잖아요.
네, 저희는 내려가고 이제 여기서 혼자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탑 여기를요? 네, 여기 두 군데를. 검성님이요? 아니요. 기감님이? 근데 이제 저희 시간 타임어택 올 것 같은데? 아, 이거 혹시 2단계까지만 하고선 또 반대편으로 가서 2단계까지만 하고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건가? 네,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니까, 네 군데 다 2단계씩 충전을 시키래요. 네. 네 군데 다 2단계씩 하고, 그리고 한 군데씩 이제 3단계를 하래요. 3단계 충전을. 네. 그렇게 하는 공략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3단계 위에 끝내고 아래 하고 그렇게 하는 공략도 있는데, 뭐 어느 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2단계씩 하고 또 2단계씩 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3단계 다 돌리는 게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보면 2단계씩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을 것 같기도 한데. 혼자 할만한데? 할만하세요? 네. 아, 그래요? 근설령님이 뭐가 되세요? 스티그마가 없어서 그래요. 아, 스티그마 없어서 그래. 아직 최고 상급으로는 끼지 못했는데. 그 여기 두 군데도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네, 이런 여기, 식으로만 나오면 네. 바로 안 나오고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잡고 아마 좀 약간 시간 두고 나올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와서 조금 기다리면 또 몹이 온다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할 것 같아요. 이동할 땐 또 고속기동 써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면 되니까. 뭐 어떻게 다시 할까요? 아니면 일단 이 판은 망한 거 같은데? 네, 네 번까지는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다시 네. 한번 해보죠, 저희 뭐. 저는 회사에서 불러서 잠깐 나가봐야 될 것 같아. 저도 시간이 다 돼서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이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안 되겠네. 일단 저는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할 수 있고 김정민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인원 한번 다시 한번 모집해 보자. 자, 그 일단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몹이 더 이상은 안 나오네요. 완전 끝난 거지, 이제. 나야 계속 몹이 여기 나왔어요. 혼자 한 번만 잡아볼게요. 연습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저 혼자 해야 되니까. 예,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게 끝난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잡고 나면? 네, 그리고 이제 반대쪽 가시고. 네, 근데 반대쪽 깨진 것 같아요. 깨지진 않았어요. 피는 많죠. 안 깨졌어요? 일단은 저도 톡을 엔스톡을 종료합니다. 아이고.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3단계를 한꺼번에 하는 게보다는 2단계씩 올려서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다 깨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씩 3단계씩 그렇게 다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3단계를 하는 것보다 2단계씩 올려서 또 다른 쪽에 가서 2단계를 하고 또 다른 쪽에 가서 2단계를 하고 이렇게 총 4개 총 4곳을 여기 네 곳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곳을 이렇게 2단계씩만 올려 처음에. 아이고. 어쨌든 2단계씩만 올리고 그 다음에는 3단계. 이거 뭐야? 어쨌든 3단계. 그 다음에 하나씩